1교시에는 뭐 질문이 1번 문제가 1번 질문 자체가 워낙 심오한 바람 덕분에 징계에 관련돼서 이 선도 규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 또 하나는 애들에게 지금 여기 우리 애들에게 좋은 방법은 얘네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자존감이 낮은 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실업 어쨌든 실업 고등학교고 제가 저는 수준별 수업이 초창기부터 저는 계속 하반을 맡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교롭게도 그 시절에 생활지도 부장, 뭐 생활지도 부원, 남자라는 이유 그걸 했기 때문에 얘네들 어떻게든 케어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 그 케어할 애들이 하반에 다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하반을 자청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 하반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난 때문이다.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 못해서 상업학교 왔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가난해서 왔구나. 왜? 내 주변 애들 다 가난해. 잘 사는 애들은 다 일반고 가고 외고 가고 과외 같더라. 애들이 거기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가 우리 정화? 정화? 이게 화두일 거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유인물을 좀 나눠드리는 거. 이 종이가 그 그림 사전입니다. 여기 원본이 이게 94년도 거예요. 근데 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예, 유인물 없으시면 가져가세요. 있습니다. 그 위에 이 그림 사전은 이 아이 그림 그린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애인데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요. 어느 정도냐? 근데 움직이지도 않아. 손을 무릎 위에 얹고 45분을 앉아있어. 그 좀 특이하잖아요. 그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얘가 어떤 애냐? 그 선생님 쿨하게 한마디 딱 했어.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거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나도 알아들었지. 돌대가리니까 신경 쓸 거 없다. 그 얘기죠? 근데 우연히 이 아이 책상을 지나가다가 연습장이 열려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봐도 돼? 봤더니 오? 제가 교직의 시작을 공고해서 했거든요. 디자인과 애들 막 작품을 좀 봐서 얘가 상당한 수준. 그래서 제가 야 너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영어로 만화로 표현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 15개. 제가 놀란 게 그림을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는 애 차이가 눈이에요. 그림 못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다 똑같아요. 이거 보세요. 3번 드랍 눈 보세요. 그쵸? 그래서 또 잘해서 격려하는 의미로 밑줄을 긋고 화이트를 지우고 애들한테 그 반 애들한테 나눠줘봤어요. 세상에 얘네들이 이렇게 조용할 때가 다 있니? 풀나는 말도 안 했거든요 사실. 그냥 야 그냥 아무데 그린 거야 한번 봐 그리고 줬는데 이거 풀려고 애들이 전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오. 드랍, DROP, 떨어뜨리다. 떨어뜨리다. 아, 뒤에 학구적이다. 11번이에요, 11번. 11번. 또 문제 풀었어? 와, 야, 이거 특이한데?
단으로 보는 사람들 저 비교 요 영상도 처음 봤어. 와 나와서 이름 나오세요. 그리고 안경 있어 안경. 안경 드릴게. 그래서 이제 아 공부를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그게 시각한 글자다. 시각한 글자. 그래서 이후로는 이것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아서 수행평가를 바꿨어요. 그전에는 수행평가라는 거 개념도 없지. 10번 써와라. 빽빽이 깜지. 그러지 마라. 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뒷면을 보세요. 애들이 이런 뒷면을 보시면 이거 보세요. 그 아이가 미대를 가려는 아이인데 미대 가려는 애가 선생님 저 추천 좀 써주세요. 아 너라는 내가 써주지. 왜냐? 애가 수행평가 이렇게 얼굴을 표정을 보세요. 표정 얼굴 얼굴까지. 근데 얘가 이제 그 이 단원의 주제가 남녀 평등이거든요. 그때는 육아 내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 단원의 주제가 이제는 남자도 가사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된다는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창의적으로 그리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노래는 내가 써줄게. 그래서 수원대 미대 가서 6명 뽑는데 합격했어요. 약 잘 팔죠? 예, 제가 이게 첫 시간에 애들이 이제 3월 첫 시간에 이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근데 잘 봐라. 거기 선생님 의견이 몇 줄이나 들어가 있니? 선생님도 제 의견 몇 줄 들어가 있어요? 한 줄. 한 줄 딱 들어가 있어요. 한 줄. 한 줄. 네, 안경 드릴게요. 자, 그 한 줄 읽어주세요. 다 같이. 결국 제 의견은 단 한 줄의 맨 마지막 한 줄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학생의 참여, 미술에 대한 여기, 그러니까 결국 이 추천서는 누가 쓰는 거야? 학생. 여러분 본인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천재 같은 작품이 나오기만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런 작품까지도 나와. 이게 수행평가 5전인데 애들이 미쳤다 미쳤어. 저거 10안이야? 5전짜리 수행은 미쳤구나 했는데 얘는 이게 왜 영어 수행이냐? 아이 선생님 미쳤. 영어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E, X, T, I, N, C, T, I, O, N, extinction. extinction. 멸종. 공룡 단원에서 키워드가 멸종이야. 내가 이렇게 이거를 이제 얘가 공부를 잘했겠어요? 5점밖에 아니면 안 되지. 사실 다 미술 정도 같아도 한 20점, 40점 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지금 선생님도 애들 점수 때 애들이 이런 지능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림 사전 보셨지만 애가 왜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애가 무기력한 게 아니라 누가 무기력했던 거야? 제가 무기력했던 거야. 아, 선생님 수업 내 스타일 아니야. 안 하고 있어도 천재를 못 알아보고 우리 애들 속에 천재 쓰고 있어. 얘가 처음에 이러더니 나중에 이 다음 숙제는 이런 걸 내더라.
Suddenly, 갑자기. 근데 이거는 이 그림 사전을 훌쩍 뛰어넘어 버린 밑에 사건은 그림 사전은 단어에 대한 호감은 좋지만 스펠링하고는 연결이 안 됐거든. 근데 얘는 Suddenly라는 표현에서 아, 이게 철자법까지 기억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거를 픽셔널이나 픽처 픽셔널이나 요건 타이프 글자를 가지고 의미를 표현했다는 것 타이포셔널이다 이렇게 그런다. 그래서 새로운 수업 모델이 이렇게 나오고요. 요정이 이렇게 틀려 있는 거예요. 그 그림 사전이 한참 진행될 때 이제 이거는 여기 카드 한 장 받으셨죠? 네, 이게 뒷면에 단어 뜻이 쓰여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미술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단어 다섯 개씩 이렇게 표현해라 통합 수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잉글리시 비즈니스 학교니까 미술 수업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을 표현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영어까지 넘기면 애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자기 것이 작품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딱 자존감과의 전쟁이에요. 우울감의 백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우울감의 백신이 소속감과 자존감이에요. 애들이 날개를 달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제가 처음에서 하반 수업을 하고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이포션을 했더니 애들이 새 세상을 봤어요. 꼴집 안에, 꼴집에 반란인 거. 관심이 외로움에 우는에 관심 주고 역할 주고 멘토하면 기말고사 끝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좋으셨어도 괜찮은데 이제부터만 잘 들으시면 돼요. 이 학기를 건져. 어떻게 하느냐. 트렌지 119, 낯선 행동 119, 92번입니다. 하반애들. 이거는 여기 지금 애들보다 더 못한 정교 꼴찌애들. 하반애들. 영어 점수가 20점이 안 나오는 애들. 여기는 20점 넘어 나오는 애들. 한 40점, 50점, 60점대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죠? 뭘까요? 애니멀. 네, 이렇게 해서 맞으면 애들한테 기말고사 끝나고서 1학년 애들은 1학년 2학기, 2학년 애들은 2학년 2학기, 3학년은 3학년 2학기 이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애들에게 분양을 해주세요. 각 반에 1번 2학기 중간고사까지 시험 범위 있죠. 그때 거를 교과서를 분양을 해줘. 1번은 몇 쪽, 2번은 몇 쪽, 3번은 3쪽 해가지고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면 요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 작품을 보여주고 애들한테 그럼 애들이 아 나도 저런 정도 우리나라 애들이 탁월합니다. 근데 영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거 나눠주고 요 양식을 나눠주시고 음악 틀어주시고 음악은 어떤 음악? 애들이 신청하는 음악 딱 음악 틀어주시고 그리고 2학기 단어를 하고 작품 하나당 그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코스트코에 가는 하리보 미니 요만한 거 있죠? 네. 저작권료로 한 몸씩 줘. 저작권료? 어 그럼 애들이 하리보 먹으면서
기말고사 끝나고 이 학기 거를 전부 그리고 있어. 근데 이거는 영어는 교육 과정이 학년 구별이 없어요. 그 선행 학습의 논란에 벗어날 수 없고. 여기서 어떤가요? 굉장히 감각적이죠? 근데 이게 그 벌써 고등학교 정도만 돼도 고등학교 정도 되면 영어 단어가 절벽인 거예요. 아랍어나 영어나 다르질 않아. 다 모르는 단어 뜻을 모르는데 그게 그거나 도전하지. 이런 식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셔라. 이게 하반 애들 작품이라는 게 놀랍지 않나요? Around 어때요? 한아이가 이렇게 작품을 잘 해내죠. 이 녀석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인데 그전에는 사춘기가 오면서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학교 밖에서. 근데 얘가 여기서 이대학 스타가 되거든요. 저는 지금도 벤치하면 이 그림이 생각나요. 강하게. 그러더니 얘가 기말고사에 영어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평균이 올라가요. 평균 25점, 30점씩 나와요. 그럼 어떻게 성적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아, 좀 신경 좀 썼죠. 그전에는 관심사가 아니었어. 학교라는 거, 그 공부라는 것이 내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 관심의 영역으로 들어온 그 순간 얘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얘는 무슨 감, 무슨 감을 느꼈다? 자존감과 소속감을 느낀다. 우울감 치, 정말 우울감 치면 100% 치러집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이런 변화를 시도하자. 거기 영어 뿐만 아니고 선생님, 그 앞에 앉은 선생님 간호 저요? 네. 종교학입니다. 네? 종교입니다. 아, 종교, 종교 타입은 아직 없는데. 아, 참, 죄송합니다. 그, 깊은 개념, 애들이 그런 거는 이제 가령 크라이스트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 애들이 탁월하게 표현해요. 그 옆에서는 수학 가봅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날로 먹는 수업 어떤 거 보고 싶으세요? 아, 고등학교니까 풍문여고 요겁니까? 이건 선생님 작품. 굉장히 감각적이죠, 우리 애들은. 이건 뭘까요? 중점 아닐까요? 중점. 여기 지금 제가 이거를 2016년도, 아까 그 애들 작품이 2016년 기말고사 끝나고 한 거예요. 얘들아, 영어 단어 이렇게 한번 표현하는 걸 하면 어떨까 하고 애들한테
기말고사 끝나고 애들 분양해주고 음악 틀어주고 하리보 주고 그러면서 얘네들한테 작품을 다 얻어가지고 2학기 수업을 다 투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반이 하반이 아닙니다. 그렇게